많이 더 뛰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정말. 예. 우리 노단장님이 리더 미팅을 한다고 해서 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6개국이나 되고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 거의 한 300명 정도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때 모두 잘 지내셨죠? 예, 어떠면 이 2년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신 분들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코로나라고 인해서 나의 꿈을 코로나 때 뺏기고 열심히 뛰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아마 자기 조직이 그렇게 마음에 들도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일은 내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뛴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애터미 전체적인 사업자들을 놓고 봤을 때도 코로나 때 정말 발 빠르게 열심히 뛰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코로나이지만 계속 승급을 하고 계셔. 승급을 계속 승급을. 2년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을 했듯이 코로나가 아닌 평상시에 사업하는 나의 모습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떤 계획과 꿈과 목표도 없이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만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2년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동안에 마음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오늘은 한번 자기 사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 좌측 우측 라인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노정호 단장님이 제 오른쪽 라인의 맨 끝자락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면 항상 우리는 막내를 제일 예뻐해야 된다. 막내를. 예, 네트워크 마케팅은 뎁스자락을 자꾸 끊임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맨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막내 만들고 또 막내 만들고 계속 그 막내를 만들면서 내려가는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라인의 끝자락을 보면 예,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제 오른쪽 끝자락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예,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노정호 단장님이 끝자락에도 계시지만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님은 정해놓고 태어나죠. 예, 정해놓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는 사실은 내가 정해놓고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가입을 해놓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스폰서야.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는 그냥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복이 많고 행운이라 저희의 끝자락에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계시면서 예, 어마어마한 조직이 멤버십이 늘어나고 노단장님을 통해서 예, 많은 성공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몇천 명의 소비자보다는 정말 우리 노단장님 같은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예, 그래서 저는 노단장님을 통해서 아주 복받은 여자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한쪽 라인에 이제 노단장님이고 한쪽 라인에 이제 대만 라인이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 갖고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서는 거의 한 6, 7억의 매출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좌측 라인에서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00억 정도 매출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4명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이 4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하루에 3, 4만 명이라는 소비자가 제 마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마트에 무슨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무슨 백화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백화점에 하루에 한만 명이 드나들을까요?
만 명. 예. 제가 그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장에 한번 가봤더니 그 야구장이 3만 명 들어오는 야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3만 명이라는 그 소리를 그때 사위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산하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하루에서 3만에서 4만 명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So, for those people who purchased in my groups, is they range from more than 30,000 to 40,000 people. And so, for me, I'm not just running a small-time business, but I'm having more than a big business. Have members come in. And for me, I don't have any sort of need to manage my marts, my employees in that mart, or create any of these products. And so I had a Zoom meeting with a member in Australia, a leader. And so just like our chairman said, I have created exactly what he said. So behind me, I have a huge mart that I do not manage. 놓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제 사나이 하루에 3만에서 4만 명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간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난 걸까요? 이제 전 세계 애터미 글로벌 오픈되어 있는 게 이제 24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회장님이 80여 개국까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웬만한 무슨 뭐 아마존이니, 카카오니, 무슨, 그 유명한 대형 쇼핑몰,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멤버십을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그 멤버십으로 인해서 수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받고 끝나는 수입? 매월 연금성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매월. 수도꼭지를 틀으면 뜨거운 물, 찬물이 펑펑 쏟아지듯이. 통장에다 써도 누가 그렇게 돈을 계속 넣어주는지 모르겠어. 응? 누가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다 써면 또 들어오고, 쓰면 또 들어오고.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력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명 갖고 했다고요? 네 명. 제가 능력이 있어요? 돈 투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구,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멤버십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 전에 애터미 하나 만난 걸로 지금은 정말 이게 이런 삶이 진정한 삶일까? 한번 태어난 인생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즐기며 할거다 하면서 가는 게 정말 한두 원도 없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방에 들어오신 우리 리더님들, 예, 다이아몬드급 이상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저는 오토 판매사 이상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토 판매사 이상. 애터미에서는 오토 판매사다라고 하면 이제 90%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아니, 오토 판매사면 100을 놓고 봤을 때한20% 성공 아닌가? 근데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토 판매사라고 하면 90% 성공이다, 터미에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갈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이제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멤버십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왜 하시는지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엊그저께 우리 그 법인장님들 워크숍에 있어서 제가 강의를 갔거든요. 우리 그 법인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 너무 이렇게 폭넓게 질문을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남들이 돈 번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저 사람 돈 벌었다니까 가서 거기 가서 따라가서 그냥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연금성으로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시작해서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인 책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보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인데 저는 두 가지 유통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유통은 자기 파트를 한번 봐야 합니다. 나는 계속 물건을 팔러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 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활동으로만 옮기신다라고 하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죽기 살기 열심히 뛰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다. 그거는 뭔가가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방향이 일반적인 유통은 팔아서 마진을 챙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멤버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멤버십을 만들고 일반적인 사업은 100% 팔아야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제가 100을 놓고 봤을 때 10에서 20%만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시면 돼. 10에서 20%만 유통을 하시고 80%는 뭐다? 관리 사업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팔러 다니는 사업이 아니고 80, 90%의 사업은 관리 사업이다. 관리. 후속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팔아서 마진 챙기고 우리 사업은 100을 놓고 봤을 때 20%만 판매하고 80%는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럼 한번 볼까요? 왜 관리 사업인가? 제가 4명을 갖고 이 사업 시작했습니다. 1명 들어갔습니다. 3명을 갖고 사업했습니다. 왜 관리 사업인지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항상 승수의 법칙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승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둘, 넷, 넷, 여섯, 열둘 이렇게 재고 승수의 방법으로 늘어나요. 제가 멤버십이 늘어나는 것도 보니까 그렇게 나고 수입도 늘어나는 거 보니까 승수의 법칙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80%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타다 단계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적용시킬 수 없어요. 일반 타 단계는. 근데 우리는 될 수 있는 게 똑같은 유통인데도 내가 가서 처음에는 팔았지만 그 제품을 써본 소비자가
좋아요, 나빠요 판단하는 그 소비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부정적인 소비자들을 긍정으로 만드는 일은 내가 말 잘하고 능력 있어서 부정적인 소비자가 긍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제품이 부정 덩어리의 소비자들을 긍정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텀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품 때문에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이야. 다단계 네트워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되게 경기하잖아. 그것만 하면 왜? 다 망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서 특별히 설명한다 하지 않아도 부정덩어리의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써보면 거의 90% 이상이 좋다, 괜찮다, 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으로. 내가 했어요? 제품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일반적인 다단계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몇 명 있지만 애터미에서는 성공해가는 사람들이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응? 그 성공자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하던가요? 돈 투자했던가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어. 자기네들이 스피치 할 적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반팽이었다. 반팽이었다라고 스피치를 하면서 승급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공자로 올려줄 수 있는 도구는 바로 제품이고 그 제품을 쓰는 고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멤버십을 늘려나가는 게 우리 일이에요. 저는 오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렸어. 이 일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멤버십은 커지고 더불어 수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내 멤버십이 이달에도 10명, 다음 달에도 10명, 다음 달에도 10명. 이건 무슨 조직이야? 죽은 조직. 물이, 새로운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요 물이 고여있고 요것도 고여있고 계속 고여있어. 새로운 물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물은 썩은 물입니다. 우리 멤버십도 똑같아요. 이달에 10명, 다음 달에도 10명, 또 10명. 이건 죽은 조직이야. 멤버십이 늘어나지도 않고 여러분들 수입도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은 조직이야.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80%는 관리를 통해서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고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비자가 있다라고 하면 5명이 좋아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한 명씩만 소개받아내면 10명이 되잖아요. 1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아내든 4인 가족에서 부인이 썼어. 남편 거나 자녀 거나 부모 거나 누구 거를 쓰든지 한 명이 애터미 제품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소개받던 다른 지인을 소개받던 이게 소개받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일은. 그래서 여기서 멤버십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제품 하나 들어갔다고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 아 좋아했다고 오케이 됐다고 끝. 방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판은 마진을 챙겨서 팔아먹고 그 사람 두 번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마진 챙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5명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 초기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뛰면서 일을 했는데도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이게 돈이 안 되는 게 정통 네트워크야. 처음부터 돈이 된다? 이건 무슨 비법을 쓴 거야, 비법을. 누군가를 분명히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돈이 되는 것이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부터 돈 될 수 없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이것도.
그래서 우리 일은 제품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으로 만들고 긍정으로 만든 사람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게 어떻게 해요? 이번 달에 10명이면 다음 달에 20명 다음 달에 20명이면 그 다음 달에 3, 40명 이거 늘려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시고 목숨 걸고 하셔야 돼. 뭐가 해준다 그랬어요? 제품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해주네, 제품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1년 내내 100명, 내년에도 100명, 그냥 계속 100명 늘어나질 않아. 내가 어떻게 뛰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파트너도 나를 복제합니다. 복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이. 응? 내가 어떻게 뛰었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져.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 비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사업을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뭔가 내가 원본이 잘못된 거예요. 원본이. 잘못 복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100을 놓고 봤을 때 10에서 20% 유통. 요 파란한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80%는 관리한다. 그래서 20% 속에서 10명의 소비자가 되었다라면 이 10명을 20명으로 만든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에는 15명이라고 했습니다. 책에서. 더 많아도 내가 관리하기가 어렵고 작으면 여러분들의 사업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리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이라고 얘기하니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소비자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써봤어? 어때? 먹어봤어? 어때? 발라봤어? 우리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야. 그 소비자 입에서 어, 좋아, 괜찮아. 요 말을 들을 때까지 80%는 집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가장 쾌감을 많이 느꼈던 것이 파트너들이 제품 들고 나가서 어디 누구 전달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우 누가냐 성격이 엄청 까칠한데요. 어머 이 제품 써보면 막 너무 좋대요. 막 화장품 발라보더니 막 너무 좋. 그 소리 들을 적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네트워크 6년을 해봤잖아. 거기선 그런 말 못 들어요. 소비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들은 다 사업자 잡으러 다니잖아. 사업자를 잡아야 진입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찾아와야 바로바로 내가 돈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백날 찾아와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1단계가 소비자 만드는 일이야. 만들어놓은 소비자를 갖고 사업자를 만드는 게 2단계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2단계 사업자 잡으러 다니는 것부터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 뭐라 그래? 다단계 너나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거를 잘 보시고 자기 자신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을 많이 받는다. 내가 그런 분들은 사업 설명을 많이 하신 분들이야. 거절을 많이 받아. 근데 어디 나가 이야기할 적마다 제품 이야기를 하니까 어, 나 별로 거절받는 사람 없더라. 이런 사람은 주로 가서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을. 1단계가 제품을 팔아서 소비자 만들고 관리를 통해서 100% 긍정이었을 때 다시 그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다 나오던 사람들은 어때요? 네, 애터미 안 하더라도 이 제품은 죽을 때까지 쓴다는 말들을 거의 다 하잖아요. 사업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방법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원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복제한다고 했어요. 저는 제 강의가 초기 3개월이야. 근데 초기에 3개월 아니고요.
한 달 동안만 우리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달 플랜을 저는 줍니다. 한 달. 한 달 동안만 매일 만 PV, 매일 한 명의 소비자를 가입시킨다. 얼핏 들으니까 쉽죠? 안 쉬워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해야 월급 줍니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매일 같이 가서 샷땀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현 박사님이 자영업은 100명 중에 두세 명 성공한다 그래서 두세 명. 그래도 죽기 살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샷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아 오늘 비 오네? 놀아야지. 아유 우리 집에 오늘 행사가 있어. 집들이도 해야 돼. 쉬어야 돼. 아 결혼식 있네? 쉬어야지. 초상 났네? 어 쉬어야지. 저는 이 한 달 동안만 어떤 핑계도 이유도 대지 마시고 한 달만 정말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나를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돈 된다라고 하니까 어 그래 나도 가서 한번 해보자고 막 따라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한 달 동안만 우선 해보자 이거야.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요.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 6개월 됐네, 1년 됐네, 어, 애터미 돈 안 되네? 돈 안 되는 건 본인이 번연이 놀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거의 다 노는 사람들은 돈 안 돼요. 그리고 매일 뛰지 않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일하는 거? 공무원들이 뛰는 것만큼 뛰어라. 하루에 8시간. 공무원들이 하는 것만큼. 근데 센터에 나와서 잠깐 뭐 하고 들어가면 그거 오늘 하루 일했다라고 하고. 어디 가서 애터미 얘기 한번 하면 이거 애터미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조건 만 PV. 한 명의 소비자를 한 달 동안 해보시고 자기 자신을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줌 미팅 하면서 이 미션을 많이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보름 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하다 그만두고 그 매일같이 일지를 써갖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완성한 사람은 무슨 환희를 느끼면서 그냥 자기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한 달 동안 이 일을 한 것은 100을 놓고 봤을 때 20%의 소비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걸 80%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제품을 쓰도록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도록 한 달 동안의 이 미션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내가 해냈을 때 내 파트너도 나를 복제해서 할 것이고 그 파트너도 자기 파트너에게 또 복제를 해서 시켜 나갔을 때 승수 제곱의 원리로 우리의 멤버십은 키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그냥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다 쉬어. 요즘 회장님 강의하실 적마다 뭐라고 강의하세요? 요즘 회장님 강의하실 때 석세스 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라 그래. 24시간을 자지 말고 일해라라고 하시잖아. 죽지 않는다. 특히 오늘 이 방에 계신 분들의 리더. 리더는 특히 잠자지 말아야 된다. 잠자는 거는 일하다 지쳐서 잠깐 누웠다 일어나는 게 잠자는 거라고. 요즘 우리 회장님은 막 엄청 이걸 막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제 그저께 러시아 미팅 때도 그냥 리더들 잠자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정신 무장을 하고 계시라는 거야. 시간을 너무 끌지 마시고요. 어차피 돈 버는 일 단축해서 빨리 돈 벌고 돈 버는 걸 일을 나머지 일로 즐기시라고. 10년이 걸릴 거면 5년이 걸려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업해 오셨던 방법하고는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여기 다 다이아몬드급 이상 다 들어오신 분들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산하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잠자지 않을 때 파트너들이 잠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는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팔다리가 다 뜯겨져 나가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옳다라고 하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 이상 박사님이 엄청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응? 팔다리가 뜯겨져 나가도 이 일이 옳은 일이야 라고 하면은 해야 된다라잖아요.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애터미를 만났다라는 것은 천복입니다. 천복입니다. 200만 원 벌려고 시작했다가 3년 만에 3년 만에는 10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됐고 3년에 1000만 원 되면서 회장님이 그토록 외치시는 5천만 원, 5천만 원, 6년 만에 5천만 원 됐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월 1억의 수당이 되어가는 것이 1년이 지금 되어갑니다. 제가 목숨 걸고 뛴 거에 비해서 한 달에 1000만 원만 줘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떻게 이런 수입을 받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더 먹었어요. 화장품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하느냐고. 다른 다단계 6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단계야. 그렇게 할 일이 없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수없이 많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앞길이 전혀 막혀져 있고 뒤로 한 발이라도 물러설 수가 없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자녀들이 가난할 것이고 이 가난은 내 대에서 끊어야지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가난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내 죄래잖아요. 내 죄. 정말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해서 저는 목숨 걸고 했어요. 어제 11살짜리 놈하고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먹었거든요. 11살짜리 우리 친손주 놈하고 이 아이가 이걸 먹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란 게요. 너무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한미 행복해. 11살짜리가 저한테 한미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행복하대요. 애터미 지금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냥 종이 박스 주스로 다니는 할머니 똑같을 거예요. 지금 그런 할머니. 그래서 그 종이 주스로 다 박스 주스로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요. 저는 보는 즉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세워놓고 제 지갑에 있는 현금은 다 털어서 그냥 드려요. 그때 마침 또 손주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손주한테 그 돈을 주면서 손주 보고 갖다 저 할머니 드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하대. 고맙다라고 안 하고 그 할머니가 왜 미안하다라고 했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뻔했는데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나에게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구를 만난 우리는 정말 천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리더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나를 복제하고 애터미에서 승급하신 분들이 나는 반팽이였기 때문에 성공해서 반팽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반팽이는 겸손한 사람,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 나누는 사람, 파트너나 스폰서한테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팽이라고 우리 성현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반팽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반팽이가 나의 성공이 아닌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뛰었을 때 5감 중에 6감 파트너는 그걸 알고 스폰서의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오토 판매사 이상 계신 분들 거의 다 오늘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이번 달에 더블로 늘리고 자기 조직을 더블로 늘리는 거에 연구하시고 한 달 플랜을 드린 걸 갖고 지속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안 늘어나는 게 기적이야. 안 늘어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줌미팅을 할 때요. 50명 정도 들어왔다. 그럼 다음 달에 100명 아니면 나 줌미팅 안 합니다. 100명 데리고 들어와요. 응? 처음에 160명 갖고 줌미팅한 팀이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이제 500명이 들어와. 500명이 160명 갖고 했던 팀이 이제 500명이 넘게 들어와요. 그럼 누구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저는 매출 더 뜬다라고 저에게 아무 이익 없고요. 여러분들이 승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멤버십 사업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갈 때도 남들 2명 데려갈 때 나는 5명 데려가야 되고 명수를 많이 늘리는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버스 한 대가 30명 간다 그러면 45명 채워 버스비는 내가 대줄게. 45명이 가도록 만들고 멤버십 만드는 쪽으로 투자하시래. 투자. 멤버십 만드는 쪽으로. 이번 달에 누구 새로 한 명 초대해와요. 해모임 하나 줄게요. 나도 해모임 아까워요. 그렇지만 사업을 위한 귀의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해모임 한 박스가 그 사람이 와서 듣고 뚜껑 날라가면 그 한 사람이 해모임 한개 역할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멤버십 늘리는 쪽으로 맥을 잡고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예를 들어 로얄마스터까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아 5천만 원 프로모션 나오잖아요. 그러면 2-3천만 원의 월 수당은 계속 나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투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애터미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을 하셔야 돼. 언젠가 한번 회장님이 우리 로얄 미팅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이 돼도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얼굴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와, 저희 소름 끼쳤어요. 응?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인페리어를 찍어놓으신 분들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게 매월 나의 산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방법은 한 달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확장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정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단지 먼저 와서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임페리얼 성상에서 만날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고 모두가 저같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좀 한 서너 번 하셔요. 아, 네. 스피치. 네. 네네. 네. 아유, 오늘 아주 주옥 같은 아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속 관리가 80%, 90%다. 네. 하루에 1만 포인트씩 한 달씩, 한 달 단위로 진행을 해서 멤버십 늘리는 사업이다. 네.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강의를 또 들었는데 여러분들 또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진해서 내가 오늘 좀 열정 스피치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러면 이현옥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길 총장님 산하 강민수 본부장님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안탑 센터 팀장 이현옥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 발로 뛰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업자들한테 정말 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성공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진정한 애터미 사업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될 누구나 가슴에 새기고 발로 뛰어야 될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현숙 임페리얼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임페리얼님 말씀처럼 정말 가슴으로 발로 이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재심 합력해서 저희 강민수 본부장님 너무너무 지금 몽골에 계시거든요. 저희 본부장님은 밥, 이 라면 하나 드실 시간이 없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그 열정을 본받아서 시간을 정말 한 시간도 허투루 1분 1초를 허투루게 쓰지 않아요. 저희 장안탑센터 모든 사장님들 다 그러세요. 본부장님, 국장님, 팀장님, 우리 사장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재심 합력해서 똘똘 딸때 뭉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팀은 직급기관이에요. 근데 정말 발로 뛰어서 전부 다 직급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딱 오늘 하루 남았는데 어제 다 마무리 다 거의 다 했거든요. 정말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 말씀처럼 우리 장안탑 정말 애터미에서 국건이 서는 장안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현옥 팀장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열정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팀워크로 성장하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십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서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왕왕탑센터 김효원 샤론노즈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왕심에서 왕왕탑을 운영하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김효원입니다. 네, 아, 네 김현숙 임페리얼님 항상 뵈도 건강하신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가슴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해라. 네, 애터미를 왜 하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라. 예, 정말 똑같은 정말 이 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사업이 전부다. 후속 관리다. 후속 관리가 전부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정말 열심히 말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내 사업을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뛰어라. 그리고 하루에 1만 포인트와 정말 하루 한 명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10명이든 15명 가입을 했다면 집중 제대로 관리를 해서 우리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절대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시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갖고 저희 산하에 적용을 시켜서 정말 제대로 해서 빨리 우리 김현숙 임페리언이 그 자리에 쫓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숙 임페리언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중구 단장님, 우리 탑 리더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김효원 국장님 정말 늘 감사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왕왕탑 센터가 정말 멋지게 승승장구하실 것 같습니다. 김효원 국장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모셔볼까요? 네, 스피치 하실 분 다음 장 혹시 계신가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예. Yeah. 아, 네, 여기 세 번째 누가 계신 것 같은데? 맞아. 네, 마이크 여셨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피치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병인 글로벌 탑. 사랑을 전도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원봉현입니다. 김현욱 임페리얼리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자 그게 하루에 1만 PVC 그리고 수소 한다 그러면 이 열심히 해서 전 김현욱 임페리얼이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애터미 시작한 데는 이제 2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네트워크란 단어를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내가 이제 센터에 병인글로탑에서 많은 걸 본부장님들한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우리 김현욱 임페리얼님 그리고 우리 병인글로탑의 본부장님 두 분 따라서 열심히 정상까지 가겠습니다. 저 3비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원봉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다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우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스피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7일 석세스 세미나가 있죠. 네, 오롯 공장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부터 그 자리에 앉으셔서 파트너들 안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석세스 세미나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대하고 몰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통역과 그리고 스텝으로 수고해 주신 리더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주 정말 열정으로 아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신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이크를 여시고요.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성공고 준비! 성공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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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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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